781기 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지휘관 참모 및 가족 친지부 대표사는 안산 맞은편 대양대에 국기를 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이병 장병들은 구호 없이 거수 경례해 주시고 가족 및 친지부 대표사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 예를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지휘하겠습니다. 이병 장병 전체 뒤로 돌아. 국기에 대하여 경례. 뒤로 돌아. 예비 및 가족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 장병들의 이병을 축사하기 위해 본 군사 훈련단을 방문해 주신 경남 지방 병원 청사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지역의 병맹님을 책임지고 있는 청남지방군청장입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오늘 공군의 이병을 기한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오는 공군의 이병하는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이병하는 사람입니다. 조국을 수호한다는 동기와 자부심은 적성과 특기에 맞춰 공무원으로서 물성을 더 키울 수 있는 자기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공부를 마치게 되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가 돼서 부모님 곁으로 들어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병무청은 여러분들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소명을 이행하는 사람, 존경받고 그에 맞춰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군에 보내시는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이병하는 여러분들의 아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 장병들의 교육 훈련 및 훈련을 책임지고 이끌어주신 본 군사 훈련 단장께서 환영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됐어! 안녕하십니까.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장 김광수입니다. 오늘 병 781기 이병식에 참여해주신 부모님, 친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781기들이 자원에서 공군으로 오게
됨으로써 이렇게 공동 가족으로 같이 뵙게 되어 더욱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동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사실은 국가 안보, 국가 방위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시되는 시기에 이렇게 공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군에 들어온 이런 젊은 친구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특히 부모님들과 우리 781기 입영하는 신병들 이런 분들을 영원을 듣고 강한 전사가 만들겠지만 나중에 저녁 후에도 이 사회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영향을 어떻게 하면 같이 갖추게 할 것이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우리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81기 훈련 잘 받으라고 격려를 주시고 특히 이 앞에 주변에 있는 저와 같은 빨간 모자를 쓴 훈육요원들이 육주기간을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동수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훈육요원들과 우리 신병 781기 훈련 잘 받으라고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전 행사는 사실 경남지방병원청에서 주관을 해서 각종 기관, 직원, 많은 분들이 고생돼서 여러분들께 입영하신 분들께 조명하고 그런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사실은 여기 훈련 받으면 집에서 와 같이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고 또 본인들의 한계점 이상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들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또 5주 후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정말 제가 저희 훈련단을 대표해서 모두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분인지 알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위한 그 다음에 이 군의 어떤 교육 목적에 의한 교육 이외에 어떠한 개별적인 차별도 없을 것이라는 것에서 6주 후에 정말 멋진 아들들로 만들어서 여러분 해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그날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입영 장병들을 현장에서 교육 훈련하고 육한 훈육요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신병 대대장이 하겠습니다.
훈련병들을 직접 인솔한 학과에서 시범을 보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교 원이치. 이상 전 훈련교원은 우리 훈련병들이 자랑스러운 정예 신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 가족 격려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병창 등의 어머니가 대표로 발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격려사에 앞서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훈련단 단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공군 신병 781기 모입니다. 신병 781기 가족분들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과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나의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 오늘 늠름한 대한민국 아들로 거듭나기 위해 입영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들은 강한 훈련을 통하여 불하지 않는 신명과 남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전우애의 희생정신을 기릴 것입니다. 또한 훈련 과정을 통하여 진정 대한민국 공군의 수료로 하는 자랑스러운 용맹한 국군 입영으로 거듭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기본 군사훈련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멋진 대한민국 공군인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와 찬사를 함께 보내면서 격려사를 마칠까 합니다. 신병 781기 모든 아들들에게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파이팅을 외칩니다. 신병 781기 파이팅! 다음으로 여자친구가 모든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큰 안돼 이미 아니라고
지금 달리지 못할 종이비행기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홍룡 요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 장병들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병 장병들은 사회자 우리를 거쳐 가족의 친척들께 친절하고 겸손했습니다. 사회자가 지향했습니다. 이병 장병, 감자, 가족 및 친지분들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좌우야 후! 이병 장병, 부모님께 한절! 이병 장병들에게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다음은 이병 장병들이 몸 건강히 훈련을 잘 받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의미로 가족 및 지지부들께 3초간 함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병 장병 태어나서 가장 큰 목소리로 가족 및 지지부들께 함성 3초 시작! 이병 장병들은 앞으로 강한 교육 훈련을 통해 공군 정예 병사로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훈련 기간 동안 그리고 평생 동안 이병 장병들은 바로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동기생들이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며 동기생과의 프리하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 장병들은 자신의 앞 뒤로 그리고 양옆에 동생들과 악수하고 안아주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와 침대 80 비행기 훈련도 시작! 내리민 가족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국가의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병 장병들이 가족, 친지 및 내빈 여러분께 필수 보호와 함께 경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 장병들이 경례를 하며 가족, 친지 및 내빈 여러분께서는 땡큐 솔저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훈육관을 통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훈육관, 가족, 친지 및 내빈께 대하여 경례! 땡큐 솔저! 땡큐 솔저! 이병 장병은 사회자가 가족, 친지 및 내빈께 대하여 경례라고 하게 되면 필수 구호를 큰 목소리로 외치면서 경례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병 장병, 가족, 친지 및 내빈께 대하여 경례! 다음은 인도인적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선배 병사인 780기 병사들이 후배들의 입영을 축하하기 위해 고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영 장병 전체 좌영 좌! 가족 및 친지 여러분들과 함께 780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사회자가 780기이면 가족 및 친지 여러분들께서 입장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780기
이병 장병들은 뒤로 돌아서 가족과 친지분들이 계신 이 행사장을 한 바퀴 돌며 인사를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장소. 우리 장병들이 생활의 첫발을 힘차게 내딛을 수 있도록 축하, 격려, 응원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이병 장병들을